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엽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딤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벳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그의 나이 110세가 되어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모으고 전한 그의 마지막 권면이자 설교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여호수아가 불러모은 다음에 2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하나 언급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그렇게 하신 주님께서 결국 이 땅으로 불러서 이 땅을 점령케 하셨다는 이야기를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12절의 기간 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12절의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려 내가 라는 한 단어를 14번이나 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어로 표현으로 하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그거 내가 한 거야.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창대케 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고 하나님이 마치 생색내기라도 하듯이 내가 반복하고 계십니다. 또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 너희가 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덧붙이십니다.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면서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죠. 너희가 한 거 없고 다 내가 한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알았지? 이제 말 잘 들어. 이렇게 하시려고 생색내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한 거야 하면서 말씀하셨던 이유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내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뉘앙스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닌데요. 오래전에 봤던 유튜브에서 들었던 노래인데 노래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이야기 같아요. No charge라고 하는 노래예요. 요금 없음. 근데 그 노래는 엄마와 아이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길지만 그대로 번역해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가 부엌에 와서 내게 뭐라고 쓴 종이 한 조각을 주었다. 손을 앞치마에 닦고 그 종이를 받아 읽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잔디 깎은 대가로 $5. 이번 주 내 침대 정리 $1. 가게 심부름 갔던 거 50센트. 엄마가 가게 간 동안 동생 돌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버린 일 $1. 좋은 성적표 받아온 값 $5. 마당 쓴 값 $2. 총 청구액 $14.75. 가뜩 기대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난 그 종이의 뒤편에 펜을 들어 쓰기를 9달 동안 내 뱃속에 키운 값 무료.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간호해 준 값 무료. 수년간 너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눈물을 흘렸던 일들 무료. 너의 장래를 위해 염려했던 것들 무료. 너에게 준 충고와 가르쳐준 지식들 무료. 내 학비 교육비도 무료. 장난감, 음식, 옷들, 너의 콧물 닦아준 일 모두 무료. 이 모든 일, 모든 걸 다 더하면 엄마의 사랑은 무료란다. 아이가 다 읽더니 아이의 눈에는 커다란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정말 사랑해. 그리고 나서 펜을 꺼내 아주 큰 글씨로 그 쪽지 위에 이렇게 썼다. 모두 다 지불되었음. 그저 한 노래의 가사입니다. 하지만 이 가사에서
우리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행했던 일들을 낱낱이 나열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낱낱이 나열한 엄마의 희생은 엄마가 생색내기 위해서가 아니죠. 왜 그렇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나열했나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이에게 엄마와 너의 관계는 돈으로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야. 엄마가 너에게 준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엄마가 낱낱이 그 엄마의 사랑을 기록해 두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했어, 내가 너희를 불렀어, 내가 너희를 건졌어 라고 14번이나 내가 라고 반복하신 하나님의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4번이나 내가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에게 그 일을 기억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14번의 내가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이에요. 14절은 그래서 2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러므로 너희에게 줄 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께서 내가를 강조하시면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권면, 여호수아가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었던 권면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이 원어의 뜻은요,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것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어디 어딘가에 묶여있다, 어디 어딘가에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명령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 묶여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너희 오직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묶여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묶여 있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에는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14절에 그것을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둘 다 못 섬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둘 다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남기신 권면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섬기겠습니다 반응합니다.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백성들의 반응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못한대요. 하나님 못 섬긴다는 거예요. 왜 못 섬기냐면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섬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 섬기는 일 없을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너희, 너희 못 섬겨. 결단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만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네들 결단코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서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닌 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가 뭐 이유가? 질투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질투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두 가지 다 붙잡고 사는 거, 그거 섬기는 거 아니야. 결단코 섬길 수 없어 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섬길 거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사이 말이 오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말해요. 그것이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 우상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너희 중에 이방신들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 일을 해야 되죠? 오늘 이게 언제 해야 되는지도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2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언제 이 일을 하라고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창대케 하시고 땅을 주신 일들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주시는 권면이 뭐냐면 너희의 우상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권면이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비단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주신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의 간증들이 없는 분들이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 중에 누가 계시겠어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주님만 의지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즐거워하는 것들,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의 살 길이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갈 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엄마에게 나 잔디값 깎은 값 2달러, 엄마 심부름 했던 거 1달러 이렇게 말하는 어린 아이에게 엄마 건 무료야 라고 말했던 엄마는 돈 안 줘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너를 사랑해. 너가 그런 거 달라고 해도 안 와도 엄마가 다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아이를 녹여서 엄마 집을 완료라고 썼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그들을 초청해서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나만 섬겨도 충분해. 부족함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절대 부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서 너희 하나님만 믿어도 충분하다. 내가 반드시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시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고백해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오늘 우리 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치워지게 하시고 그 우상들이 떠나가는 믿음의 역사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 버립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완전함 저에게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완전하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주신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드러내 주신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하였던 것들, 하나님과 동시에 붙잡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 하나하나 내려놓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붙잡아지고 하나님 피부에 감각이 느껴지는 것들, 하나님 동시에 붙잡고 있었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이것도 있어야 된다고, 이거 없으면 나는 불안하다고 말했던 모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하나님 우리의 그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과 동시에 붙잡고 있던 것들이 떠나가는, 하나님 버려지는, 하나님 이 아침이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버리는 기쁨,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확신과 그 위로와 하나님 그 풍성함,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1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나에게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증거, 다른 붙잡을 만한 것들, 다른 기댈 언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고백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여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 오직 우리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내 가정은 지어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과 하나님 아버지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